기사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. 예, 저 국가혁명당 허준영 명예대표님이 생산적인 토론을 위해서 공개 토론 제안하셨는데 자, 여러분 미안한데요. 좀 미안합니다. 저기 기자회견은 이렇게 방해하시면 안 돼요.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. 지금 기자회견이니까요. 기자님 언론에서 이번 모임 관련해서 이제 경기를 넘어서 새로운 나라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주시오. 우리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을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저는 이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면서 예를 들면 기본소득도 하나의 장치가 될 것이고 전부는 아니지만 기본주택도 민주평화공장 필승 결국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고 또 국민의 뜻대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당내 여파구도나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기자님 그 공개 토론에 임하신 계획이 없으신가요? 미안한데 좀 비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, 그렇게 방해하시면 안 돼요. 인사가 없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. 네. 국회의원은 소득, 주거, 노동, 교육, 문화, 환경 등 8개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자는 것이 신공적입니다. 아쉬워하시는 목소리 중에 하나는 조금 더 메시지를 선명하고 강하게 내줄 수 없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셔요. 매사가 선명해질 수는 없습니다. 신중해야 될 때가 있고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고 매번 선거 연설하듯이 하면 그 정치는 좋은 정치가 아닙니다. 사회의 초년상이 됐을 때 부모 찬스 없이도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년 적립형으로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 선생님의 책임이다. 이렇게 말했는데 요즘에 책임 있죠. 당연히 책임 있죠. 그리고 아마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. 뭐 그 정도만 얘기하죠. 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. 김영진 의원님, 김경호 의원님, 아까 책상에 계신 정 앞으로 의원님들 기획이 나서 지지율 반등의 계기는 언제쯤 올 걸로 보십니까? 네, 그것은 노력해야죠. 네, 한번 함께 보시죠. 네.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, 보관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. 그거 뭐 알면은 벌써 할게요.